자, 여러분들 교재는 112페이지고요. 챕터 3, 오퍼레이션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제목이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짜가지고 요거는 이제 넘기고 그 if else, if else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제 챕터가 지나갔죠?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 챕터 04죠? 챕터 04 진행하고 계시고 컨디션. 컨디션이 뭐냐? 컨디션 써주시고요. 그 반복문은 루프인데 그냥 컨디션까지만 쓸게요. 컨디션 대표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눌러올게요. 피니시 눌러서 프로젝트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바의 컴파일러 버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쓴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퍼티스 맨 뒤에 붙어있는 프로퍼티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바 컴파일러 클릭하시면 지금 17로 되어 있죠. 이네이블 프로젝트 스페시픽 세팅 쓴 다음에 1.8로 세팅하자. 그리고 유즈 디폴트 컴플라이언스 세팅스 하시면 이게 전부 다 1.8로 맞춰지죠. 어플라이 클로즈에서 맞춰라. 예스. 지금 이제 그 여기서는 프로젝트에서는 그 버전 자바 버전을 안 맞춰주면 얘가 이제 그 경고가 나는 것처럼 느낌표에 노란색 경고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나중에 컴파일할 거나 실행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실행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컨디션이라고 한게 만들고 SRC다 짜시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면 여기 패키지가 자동으로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걸로 만들어져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지우시면 디폴트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교재는 지워져 있습니다. 근데 뭐 패키지가 있더라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내비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if else, else, if else인데 그 if else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if else, if else. 그래서 여러 개를 썼습니다. else 써가지고 example입니다. example 쓴 거죠. 자, if else, if else, example. 교재에 나와 있는 클래스 이름 그대로 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교재를 좀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치시고요. 되셨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인 만들어야 되죠? 메인 체크합니다. 펜시 눌러주세요. 제가 요 메인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연습하실 때, 요런 싹 치워요. 컨트롤 A 누르고, 델리트 누르고요. 퍼블릭. 클래스.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친다. if, else, if, else, example, else, example. 이렇게 쓰시고, 쳤죠? 중간에 놨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오류가 사라집니다. 이 안에 메인 메소드를 만든다. 메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 대가 놨고, args. 쓰시고, 중간에 열고, 중간에 놨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암기가 되고 익숙하게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눈으로 계속 체크만 해서 할 때하고, 제가 직접 칠 때하고는 약간 감이 틀리죠? 손으로 써보세요. 그래도 이제 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써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 평가를 하려면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써서 이제 해야 돼서 이런 걸 써가지고 해보세요라고 하시면 잘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스코어 한계를 정합니다. INT 스코어 정하시고요. 이거로 75, 여기다 75점이라고 썼네요. 세미콜론. 그 쓰셨고요. 이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스코어가 이제 저희가 스코어가 100부터 90, 100부터 90 사이면 이렇게 사이 90 사이면 A로 하자. A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if 문장을 물어봅니다. if 물어보시고요. 쓰신 다음에 그 if 쓰시고 스코어 쓰시고 크거나 같다 이상 써는 거죠. 이상 90 이상이면 그 요거는 스코어를 중간에 고사하고 처리를 한다. 중간에 고사 처리를 했는데 이제 출력하는 게 뭐뭐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뭐입니다라고 썼고 점수도 뭐입니다. 이런 거 출력하셔도 되겠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100 이하라는 조건이 없어요. 100 이하. 이런 얘기는 점수가 정확하게 100점 미만, 100점 이하로 저 들어왔다. 이런 걸 이제 전제하에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100점 이상, 그 100점 이게 초과해서는 점수를 입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처리할 때는 100점 이상, 그 100점 초과한 경우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0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90 이상이면 충분히 100점부터 90 사이다. 이런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건, 이렇게 조건을 만든 것은 100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 전에 그 미리 처리를 하자. 그럼 이제 전처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면 다 걸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걸러내 버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제 말이 이해되시죠? 한국말이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명을 잘 듣고 그거를 어떻게 코딩을 짜지? 이런 것들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점수가 스코어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 100을 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90 이상이라는 얘기는 90 이상부터 100 이하 그 사이에 있는 점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썼고요. 그럼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점수가 100부터 90 사이 사이입니다. 출력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점수와 등급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점수는 아니고 등급만 했는데 점수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점수 땡땡 쓰시고 여기다 점수 플러스 스코어가 점수죠. 스코어를 이어붙인다. 이어붙이면 되겠고 플러스 하시고 이제 등급은 몇 등급이죠? 현재 100부터 90 차이니까 콤마 등급은 A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죠. 현재 70 보니까 요 사이에 만족을 하나요? 만족하지 않나요? 만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행이 하더라도 컨트롤 F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실행이 되더라도 실행은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결과 나오지 않는다. 엘스 씁니다. 엘스. 자, 엘스라는 얘기는 무슨 일까요? 엘스. 엘스 그다음에 if가 들어갔는데 if 들어갔는데 요 엘스라는 얘기는 90보다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90보다 적다. if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true일 때, else는 false일 때. else를 썼을 때는 90보다 적다. 90의 반대.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예. 90의 반대. 그리고 if 문장을 썼어요. if 문장을 써가지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스코어가 뭐 크거나 같다. 그거 나왔다. 80 썼습니다. 80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중간에 붙여드릴게요. 붙여주시고요. 요거 쓴 것은 요 위에 F, 요 위에 if 문장의 반대니까 그 위에 if가 아니면 이런 뜻이죠. 위에 if, 위에 있었던 if. 그러니까 7번째, 7번째 줄입니다. if가 아니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90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90보다 적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90보다 적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요게 이제 아니면 위에 그 if가 아니면 여기 else입니다. else를 쓴 거는 위에 if가 아니면 이런 뜻이죠. 여기 else라고 쓴 거는 위에 if가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90보다 적다. 90보다 적은 경우에 스코어가 8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80부터 90 사이인데 80을 포함하고 있어요. 80 이상, 90 미만 되셨나요? 되시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if 문장을 물어서 썼으니까 여기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if 문은 이제 그 90보다 작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보다 적고요. 적어요. 스코어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 크거나 같다 80 이런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되시나요?
예. 그래서 위에서 이제 90보다 적거나 이제 스코어가 이렇게 8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걸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요 사이라면 B라고 보자. 그래서 이제 실수어를 똑같이 쓰시 뭐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 복사 붙여넣기 할때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면 복사되는 거 아시죠? 밑으로 한개 내리고 알트 키를 눌러서 알트 키입니다. 알트 키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 이게 단축키는 좀 암기를 하시라고 찾아보시라는데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 그게 많이 끄떡이신 분 보니까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 경우에는 90부터 지금 90부터죠. 90부터 80 사이. 그80 이상이고요. 80 이상이고 90 미만인 경우를 이제 A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는 스코어고요. 등급은 B라고 하자. B라고 붙이시면 되죠. 지금 요 사이에 없으니까 실행해도 일단은 이제 나타나면 안 됩니다. 75니까. 75. 자, 그럼 이제 여기 if else 문을 또 복사, 여기 전체를 다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에 닦고는 복사하지 말죠. 하나, 둘, 세 개만 이렇게. 예, 중간에 닦고는 이제 복사하지 말고 이제 else, if else부터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닦고 여기 있죠. 여기는 중간에 열고는 중간에 닦고 여기입니다. 요거를 블록 지정하시면, 얘를 블록 지정하시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로 세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건 70보다 커 나왔다. 이런 얘기는 이 위에 else라, 여기 else라는 얘기는 위에 if가 아니면이라는 뜻이니까 위에 f는 80과 같거나 크니까 80보다는 작은 경우를 여기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80보다 적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위에서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if 문장에 의해서. 됐죠? if 문장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80보다 적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80보다 적거나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제 파악하고 있는 저 경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를 이제 그 조건문에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쓰고 and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범위 주석이 됩니다. 주석에 대해서 사용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스코어가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쓰는데, 실제적으로 코드를 쓰실 때는 요렇게 and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성을 해서 써야 범위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점수는 이제 84인데 여기 70부터 80, 70 미만이고 이제 80 사이에 있는 거고요. 등급은 C 등급입니다. C 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75점이기 때문에 점수는 75점이라서 80부터 70 사이에 있고 등급은 C입니다. 라고 나오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문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else를 한개 쓰시고요. else 쓰시고 중간하고 사용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다시 밑으로 복사해서 밑으로 한개 내리신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밑에 내려주세요. 되게 코딩 빨리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쓰시면 엄청 빨리 하고 돼요. 그70 미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점수가 70 미만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70 미만입니다 썼네요. 미만입니다 라고 썼고, 등급은 D 등급입니다. D 등급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0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은 없어. 아시겠죠? 마이너스 값은 없고 이제 D 등급이 0부터 그70 미만인 사이에 있는 것은 D 등급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되시겠죠? 네, 저장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처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예. 요거를 이제 안 쓰셔서 쓰시고 사용하시려면 원래는 이제 요게 100보다 적거나 and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 조건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기 80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쓰실 때는 이렇게 80에 해당되는 거를 말고 이제 범위주로 쓰려면 요렇게 and 요렇게 이렇게 해서 조건을 적어 주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4위가 되는데 앞에서 90보다 적그 크건 큰데 여기 else를 썼기 때문에 요게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성하지 않고 요거만 작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작성해서 쓴 걸로 되어 있다. 원래는 이제 요렇게 n 스코어가 90보다 적다. n 스코어가 이제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end로 묶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쓰셔서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00점이 초과한 경우가 계산이 안 되는데, 여기 if 문장을 한게 위에 거 if 문장을 한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if else 문장 복사한 게 해도 되는데, 그 중간하다 거를 한개 붙여주시고, else를 한개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여기다 else 이렇게 한개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여기에 이제 90, 그렇지 않으면 쓰고, 여기는 100보다 크면 쓰면 되겠죠? 10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초과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 스코어는 찍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점수 오류인 거죠. 점수 입력 오류. 점수 입력 오류입니다. 뭐 이렇게 오류입니다라고 찍어주시면 되죠. 또는 이제 100점 이상이면 100점 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이 정도 안내해 주시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코어 찍어라. 스코어까지만 찍고 됐죠? 찍으시고. 네, 지금 현재 110점이다. 이걸 테스팅하는 거죠. 110점입니다. 테스팅해서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점수 입력 오류입니다. 10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점수는 100점이다. 이렇게는 110점이다. 입력된 점수는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요 밑에 거는 이제 그 100점하고 같거나 적은 경우하고 90점하고 같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lse인 경우에는 이런 되는데 else 만약에 else가 붙여져서 사용됐으니까 위에 거의 반대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0 이하다. 100 이하라는 뜻을 갖고 있죠. 100 이하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100점이랑 같거나 크거나 같다. 100점이 크거나 같다. 스코어가 이제 100점보다 적거나 같다. 돼 있고 여기는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0을 초과하면 이제 오류입니다. 라고 이제 써준 거예요. 선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한게 이제 if else 중괄호 이렇게 써져 있는 걸한개 복사를 하시고,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됐죠? else. 여기 위에 if 문장 한개 붙여서, if 문장 붙여가지고, if만 붙여서 스코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스코어가 적다. 이런 얘기죠. 아, 크다. 크거나 같다. 뭐, 100, 아, 0. 0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개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러면 70 미만입니다라고 써주고, 이제 등급은 D 등급입니다. 이게 맞죠? D 등급이고. 얘도 이제 점수 오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점수 오류. 그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값은 점수 오류입니다. 오류, 이렇게. 점수 오류가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점수는 0점 미만이 될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씁니다. 쓰시고 스코어만 찍어라. 이렇게 해서 스코어만 찍어서 해주세요. 지우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if else 관계 생겨서 요거를 이제 해주시면 뭐 else 밑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얘는 70보다 적은 경우 적거나 그 0보다 70보다 적거나 이거죠. 70보다 적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D 등급을 줄고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기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수 오류가 나오고 점수는 0점 미만이 될수 없습니다. 점수는 이렇게 110점이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찍히는 거죠. 되시겠죠? 찍기가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범위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범위주석 얘기를 하는데 그 일렬적으로 이렇게 쭉돼 있는 경우, 점수가 일렬적으로 쫙돼 있는 경우, 저희가 0점부터 뭐 여기 100점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90, 그 다음에 뭐 80, 80,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요거보다 크다, 이게 트루인 경우에, 트루인 경우와 이쪽에 그 이렇게 적거나 갔다라는 펄스인 경우를 이렇게 따져서 쓴 거죠. 이해되시겠죠? 쓰시고, 얘는 트루는 그냥 처리를 하면 되고요. 펄스는 else라고 써주시면 되죠.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쓴 거예요. 100점보다 크면 이제 오류인 거고요. 100점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밑에 else 쓰시고, 다시 거기다 if 문장을 다시 물어보는 거죠. else if 물어보시고, 90보다 적거나 같다. true이면, 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true를 먼저 처리를 해서 else인 경우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범위 주석을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의 범위 주석을 쓸 때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하시는데,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 내려오시거나, 잘라서 내려오시거나, 그럼 요게, 여기에 if인데, 요 밑으로 가는 것도 else가 되는 거죠. else. 여기도 되는 else가 돼서, 90보다 적은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이제, 그, 이쪽에 80보다 적거나, 그래서 여기서 if를 사용하시면, 적거나 90보다 같다. 요게 되는 거죠. else if. 그래서 if, 여기서 if 문장, if 문장 100보다 적냐 쓰시고, if,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 90보다 적냐, else if, else if, else if,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내가서 이제 0까지 오시면 되겠죠. 여기는 맨 마지막이니까 else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else. 반대로,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얘네들은 이제 그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 주석에서 0부터 처리를 해서 0보다 적냐 이거부터 이제 물어볼 수 있죠. 0보다 적냐, 얘가 이쪽이 true가 되고요, 이쪽이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되시겠죠? false, false 되고, 그 다음에 나 물어볼 거는 70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70 되셨나요? 요 사이에 있으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false일 경우니까 여기는 70보다 적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if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는 false니까 얘가 else가 되는 거죠. else 물어보니까 여기서 if가 되고요. 100보다 적냐, if, else, if, 이쪽이 else겠죠. else 그 다음에 80 물어봐야 되죠. 80그 다음에 90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100 물어봐야 되죠. 100 물어보시게 되고, 그럼 맨 마지막 여기가 else가 되는 거죠. else 맨 마지막에 되셨나요? 그래서 맨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로 점점 올라오거나, 또는 맨 위에서부터 잘라서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시겠죠? 저희는 이제 학점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자체가 그레이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에는 ABCD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맨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온 거예요. 되셨나요? 잘라 내려와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맨 마지막에 else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을 사용하실 때 요게 true가 되면 요 뒤에 거 한 개를 실행한다. 요서부터 여기까지 중괄 알고 중괄 거를 묶었으니까 요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예요. 처리문은 두 개지만, 아시겠죠? 개수로 봤을 때는 한 개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if 문장을 한 개 만들고, 이게 true면 연산을 해요. 그럼 true냐 false냐가 나오게 되겠죠? true면 바로 뒤에 있는 한 개를 이제 처리를 한다. 되셨나요? 처리를 하시고, 처리가 다 끝났는데 거기에 else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계속 끝난 게 아니에요. else가 나왔고 바로 if 문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else문 안에 이렇게 if 문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할 것 같으면 그냥 else if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붙여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쓰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90보다 적다, 그럼 요 뒤에 있는 요 하나를, 한 개를 처리를 하는데, 이게 문장은 두 개니까 얘를 중괄하고 중괄하고 묶었다. 중괄하고 중괄하고 묶었다. 그래서 한 개, 아시겠죠? 되셨나요? 한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if가 계속, else가 계속 나오면 if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else가 나왔고 처리문 한 개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else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끝난 거죠. 이해되시겠죠? 끝내서 이제 if 문장이, 아주 긴 if 문장이 한 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 연습, 여러분들이 그 조건문이라고 할 때 조건문이 실제적으로 그 if 문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문 if에 해당되는 것은 if 지금 보고 계시는데, if문은 이제 연속 데이터의 비교를 하실 때 if 문장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다 비교가 아니라 이제 연속된 데이터니까 그 범위 내에 뭐 소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전부 다 if문을 사용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주로 두 개의 데이터나 뭐 그 비교할 때 두 개의 데이터를 한 번만 비교했는데 비교가 이제 그 단순한 경우는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비교할 때는 if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비교할 때 이거는 같더라도 그 연속 데이터인 경우에는 여기 범위가 있어서 크다 적다가 있는 경우를 이제 연속 데이터라고 비교라고 얘기해요. 크다 또는 적다 또는 크다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연속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이제 if 연산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비교할 게 몇 개 안 돼요. 한 개 두 개만 비교한다. 그럴 때는 if 문장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이거 크다 적다가 아닌 경우에 아닌다는 얘기는 같다 비교입니다. 같다 비교는 그 100이냐 9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요 사이에 있는 건 안 물어보고 100이냐 90이냐 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개 안 물어볼 때는 그냥 이제 if else문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쭉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요거 나중에 그 점수도 입력받고 점수 데이터 개수도 많이 받아서 뭐 총점 그 총점이나 뭐 평균 이런 것도 구해볼 수 있죠. 구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복문 처리가 되면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다 비교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 나온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